자, 스마트 스코어의 최강 고수 대결 이제 막차 버스. 네, 네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대결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조추첨 때 네. 민교형을 맛집으로 네, 맛집으로 뭐 여기저기서 네, 맛집이다 네, 네. 뭐 아,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네. 뭐 대기 몇 번인가요 뭐 물어보고 막 이런 재미난 일이 저를 있었는데 저를 뭐 태국 음식점으로 생각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영태 감독님이 또 그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네. 요즘 워낙 바쁘셔가지고 연습을 못했어요. 네. 일본 이제 선수들 데리고 일본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네. 연습을 못했는데 아 맛집의 맛을 봐야 되는데. 네, 맛집의 맛을 봐야 되는데. 아니 네. 형이 진짜로 이제 시작됐군요. 네. 원래 연습을 안 하는데 네. 연습 라운드를 두 번인가 지금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도 오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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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 참 불리한데. 아, 그저 하셨잖아요. 마음 비우고. 네. 또 왜 그러십니까? 예. 왜 그러십니까 또? 네. 과연 스마트 스코어를 사랑하는 네, 구독자분들은 또 누구의 승을 또 들어줄지 저희가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스마트 스코어가 우리 최고의 또 프라이빗 서비스 무브 아시죠? 무브. 아. 무브. 무브. 골프장까지 편안하게. 오. 모시고 편안하게 집까지 모시는 무브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함께 하는데 아 우리 골프장 이동 서비스 이용권 우와. 30만 원권을 다섯 분에게 와. 승자를 맞추신 분에게 이거는 진짜 필요하죠 이거 그쵸 골프 사실 치고 집에 돌아갈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오늘같이 집중 많이 한 날 네. 그쵸 아 라이벌 있는 날 네. 굉장히 네. 집중하냐고 체력이 네. 아 많이 소비가 내가 되고 내가 지금 막 눈이 찔찔 네. 네. 또 진보는 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동 서비스 무브와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스마트 스코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섯 분 추첨해서 과연 이영택이냐 김민규냐 네. 김민규냐 이영택이냐 댓글 고정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다섯 분 우리 최고의 프라이빗 무브 서비스를 스마트 스코어에서 즐길 수 있게 네. 30만 원 이용권 다섯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민규 형이 얼마나 치고 있는지 스코어 한번, 예. 스마트 스코어로 요거 한번 힌트를 주기 위해. 형님은 우승했으니까 형 거 정보가 없어요. 네. 아, 저 최근에 좀, 네. 뭐 좀 망친 게임들이 좀 있는데. 최근 78타. 네. 어제 81개 쳤네. 어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훈재 선수는 1오바로 올라갔어. 그랬다면서요. 그 바람에. 와, 장난 아니다. 네. 이게 어제 잘 안 맞으면 오늘 잘 맞는데.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어제는 뭐 사실 연습 라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네. 그냥 뭐 집중한다기보다 뭐 막 쓰면서 쳐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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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리고 연습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네네,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577이에요. 예. 예. 네네. 자, 그리고 여기 그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골친이라고 골친을 딱 누르면 네. 자, 지인들의 최근 스코어가 나와요. 아, 우리 또 이승엽 형님 얼마 전에 74타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네, 승엽 형님. 네. 아, 이거 핸디 못 속이네. 네, 이정프로 71타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선물도 가능해요. 잘 쳤거나 홀인원 했을 때. 아. 제가 스마트 스코어 회장님 그 홀인원 했을 때 선물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게 네. 지금 계속 그렇게 좀 영업도 하기 참 좋아요. 네. 그렇네. 네. 제가 그래서 내년까지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머드리도 잘 되려면 뭐... 형님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영업. 그러니까 네. 해야 되네. 광고주님들한테 선물하기. 자, 그러면 두 분 유튜브 열심히 하니까 오늘 이기신 분에게 제가 머드리와 우리 민규 형님의 김민교지파 네. 네, 홍보 쭉쭉 해드릴 테니까요. 아, 여러분 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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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스톤, 네. 벨라코스에서 티샷 순서 정하겠습니다. 뺏쪽 한쪽. 네. 뭐예요? 1번, 2번. 아~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1번입니다.
굿샷. 어, 나이스.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아, 죽겠다 이거 진짜 또 시작됐네. 시작했어. 우리 또 명배우 김민교님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집 갑니다요. 굿샷. 와, 드론과 페이드의 만남. 굿샷, 굿샷. 아, 굿샷. 아, 저 솔직히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봤어요. 오, 샷이 좀 더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와, 네. 되게 잘 치시는 거. 아, 임팩트도 되게 좋으시구나. 네, 거리가 많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오. 네. 드라이버 거리가 한 200, 한 30, 40 정도 나가시죠. 네. 나 빼, 나 빼. 아, 땡겼어. 야, 이게 불안하니까 탁 못 놓네. 땡기네. 불안하니까 땡겨. 와, 굿샷. 공격적으로 꽂아버립니다. 아, 나이스. 아, 굿샷. 아, 민규 형 샷감 좋다. 나쁘지 않아요. 자, 하나 떨구고 시작하자. 자, 자, 아무래도 이게 홀아웃까지 땡그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신 있는 퍼팅이 나와야 버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영택 선수의 퍼팅이 도움이 돼서 김민규 선수가 버디를 할지, 아니면 먼저 구멍을 막아서 이영택 선수가 버디를 하고 김민규 선수가 팔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 컷! 버디 펏, 버디 펏. 와, 첫 그린에서 그린 스피드를 정확히 맞추십니다. 똑바로 가네, 공이. 야. 자, 버디 펏. 3m 정도의 버디 펏을 준비하는 김민규 선수.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아~ 살짝 나이스 버 하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네. 나이스 버! 기가 안 나왔어요. 아, 그 앞에서 멈추고 말았네. 조금만 셌으면 됐는데. 아, 오르막이라. 감 잡았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파! 자, 두 분 멋진 샷으로 첫 홀은 파파로 빅입니다. 야, 아깝다. 아깝다. 형, 좋아하길래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 완전 또, 완전 본대로 가서. 살짝 끝에 또 오르막이야. 딱 서버리네. 반바퀴 보자, 반바퀴. 아. 그린 지금 스피드 정확히 읽으셨어요. 네. 바람이 세구나. 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야, 바람이 부네. 아, 야. 부드럽다. 부드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좋아요. 네. 벙커도 피하고.
쿠션. 자. 조금 헛 맞췄어. 어우, 굿샷. 끝에 맞 살짝 놀라고 있어요. 우측 출발하니까. 아. 들어와, 걸려라, 걸려라. 예. 기수형도 이제 계속 우측 출발하니까, 오! 하고 들어오고. 아, 오! 하고 들어오고 막 이래서, 예, 많이 놀랬습니다. 두 거리가 똑같네요. 네. 자, 내리막 스탠스에서 어떻게 공략할지, 자, 벙커를 잘 피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김민규 선수부터 110m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좋고요. 핀발로. 자. 다시 한번 첫 홀과 같은 거리에 버디 퍼스를 남겼습니다. 어, 이것도 잘 쳤다. 이영택 선수도 공격적으로. 아, 짧네. 좀 짧나 보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 놀랬죠? 지금 샷 너무 좋은데 지금?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민규 형이랑 저랑 좀 저평가돼 있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어디 그냥 대회 가면 형이랑 뭐 상위권에 항상 맞아, 있거든요, 맞아. 이런 둘이. 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뭐 몇 번 이렇게 같이 대회를 했는데 공을 같이 쳐보지는 않아가지고. 아. 예, 공 치는 걸 잘 몰라서. 편하더라고. 아, 야, 이거 또 버디 한 방 맞겠는데? 왜소하니까 저평가돼 있어. 늡니다, 이거. 너무 짧다, 이거. 스마트 스코어 덕분에 이렇게 멋진 대회를 또 멋진 샷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대회를 준비할 테니까요. 스마트 스코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네, 골친, 과연 이번 주 몇 개 쳤는지, 또 홀인원 했는지, 이글을 했는지, 또 뭐 선물로 챙겨주면 조금 더, 네, 또 친해지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골친 많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 야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와, 나이스 터치! 아까와 똑같은 거리! 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거리에 버디 퍼스를 준비하는 김민규 선수. 버디 퍼스! 따! 아! 오! 아, 아까는 나이스 버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야! 와! 야, 이거 완전히 버디인데. 와! 그게 맞고 나온다고? 나이스 파! 자, 두 분 계속 같은, 네, 컨트롤 V 샷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이스. 자, 이룰과 이룰이 너무 똑같네요. 두 분 다 또 파파. 자, 네. 가볍게 기나? 치면 벙커만 안 들어가면 돼요. 벙커만. 아, 왼쪽 키. 벙커 들어갔나?
네, 벙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우두 공략을 하는 김민규 선수. 제발. 제발. 뒤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안 갔을 수도 있겠는데? 맞고 뒤로 태워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나무 또 맞은 것 같아요. 요거는 선택하셔야 돼. 다시 쳐도 되고, 특설티를 이용하셔도 돼. 특설티를 이용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쪽이 살 가망성인데 나무를 정통으로 맞았냐? 약간 왼쪽으로 튀면 살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뭐 해가지고 내려오긴 했는데 네. 맞고 뭐가 뒤로 나오면서 한 번 더 맞은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네. 네. 살았을 수도 있어요, 형님. 가보죠, 뭐. 있기만 하면 살리면 되니까. 요쯤 같은데 여기 나뭇잎 때문에 지금. 아, 찾을 수가 없어. 아, 한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네, 오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야야. 아, 너무 센나 보다. 아. 됐냐. 야, 이게 자꾸 당기네. 아. 125m 정도에 이게 네 번째 샷을 요게 만약에 붙어서 보기가 된다면 굉장히 또 탄력받는 샷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야 뭐. 아직 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아직 뭐 신경 안 씁니다. 네. 아이. 아이. 오. 아, 왼쪽. 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뭐 더블 모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완전 옆쪽으로 갔습니다. 에이. 안 해도 될 실수를 했구나. 에이. 모두가 너무 잘 맞더라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순간 선택이 그죠. 그러니까. 아, 근데 드라이브 그냥 자꾸 툭 친다는 게 갑자기 확 힘들어가서 나도. 이건 좀 쉬운 놀이거든요. 근데 쉬울 때 방심을 하면 큰일 납니다. 갈게요. 아, 나이스 컨트롤. 아, 안전한 플레이. 자, 붙이기보다는 네, 근처 가서 퍼팅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잘 브러치 하셨고요. 자, 민규 형도 다시 멘탈 잡고 보기 펏. 마지막 보기 펏 붙으면 괜찮습니다. 네, 먼 거리였지만 거리감 좋았고요. 컵 속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못 들이죠? 네, 네, 오케이 없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나이스. 보기로 마무리하고요. 보기.
들어가면 더블. 중요한 퍼팅입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려운 네, 흑나이에서 잘 마무리합니다. 자, 더블 보기 하면서 쉬운 홀은 네,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더블 보기! 자,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우리 또 옛날 떡볶이 전문점 너무 맛있는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홀인원 2,000만 원. 아~ 또 지더라도 포기할까봐 샤딕을 500만 원. 아~ 샤딕을 네. 500. 어허. 이훈재 병기수 선수는 둘이 뿜빠이로 하기로 했어요. 네, 합의를 보더라고요. 네. 우승 못해도 요거가 그쵸. 아유, 저도 뭐 이 영상은 뭐 가보로 네. 간직할 정도로 네. 광고로 쓸 거예요 저희가. 네, 깔끔하네. 네, 네. 네, 자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2,0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홀인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자 123m 피칭 잡으셨나요? 9번이요. 9번 부드럽게. 와 좋다. 진짜 형 페이드로. 떡볶이. 아 이거. 아 위에를 맞았는데. 아 조금 짧았습니다. 짧아. 바람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아. 바람이. 아 저기 위에 맞았어. 자, 바람타가 들어온다. 바람은. 오이요. 아, 왜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컸어? 컸어요? 약간 왼쪽에. 아, 조금 그 왼쪽이라. 바람이 조금... 생각보다 없네. 요 위에만 좀 있나 봐요. 네. 자, 바람이 솔솔 부는데 저는 또 맥케이스 옷 예쁘게 입고 따뜻하게 또 두 분의 멋진 샷을 보고 있습니다. 자. 쌍버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확실히 그 이 큰 대회, 간절한 대회일수록 저런 나이에서 퍼터를 많이 잡죠. 자, 좀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자, 어프로치보다는 퍼터를 선택한 김민규 선수. 내리막을 어쩔 수 없었어. 넣으면 된다. 자, 하지만 뭐 내려오는 내 퍼터의 라인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파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버디 퍽 갑니다. 버디 퍽. 아, 항상 저 거리가 이거... 남네요 오늘. 너무 많이 보네. 이거 오늘 잘 못 보네. 아. 왜 이렇게 못 봐? 들어간 줄 알았는데 터치는 좋았는데 조금 세고 말았습니다. 됐어. 아쉽지만 보기로 마무리하고요. 나이스. 파. 자, 파 보기로 두 타를 이영택 선수가 앞서갑니다.
굿샷.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잘 튀었다. 아... 완전 베스트 자리. 네. 거의 카트 앞자리. 네. 네. 굿샷. 아, 굿샷. 두 분 다 너무 멋진 드라이버 샷을 보여줬고요. 자, 100m 선상에서 김민규 선수.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형이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 당겨졌네요. 네. 어이구야. 네.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실수를. 네. 단디가 말랑말랑합니다. 아, 이게 네. 아, 이게 연습 못 하면 이게 불안하다니까. 아, 이렇게. 짧은 게 또 이게 물이 많이 먹어서 조금만 두껍게 들어가도 거리 손에 엄청 봅니다. 자, 김민규 선수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버디펏과 네, 난이도가 있는 어프로치. 자,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여기서 팔을 하려고 무리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어프로치거든요. 안전하게 플레이할지 아니면 파세이브를 위해 무리한 로브샷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상치 못한 실수가 이렇게 두 타를 실수를 하니까. 네, 하지만 꾸준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 타 차이밖에 안 나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큰데? 많이 큰데? 이영택 선수 파퍼십니다. 힘 좋다. 거리감이 좋은. 이영택 선수. 아니, 오르막이 왜 항상 요 거리를 계속 남기시네요. 아, 이거 진짜 요 거리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은 거리. 아, 이거. 자, 김민규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터치 좋은데요, 좋은데요. 진짜. 오늘 퍼팅감은 네, 김민규 선수가 조금 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자, 나이스 팟. 아이고, 나이스. 네. 나이스 팟. 이제 4강전에 이제 윤곽이 거의 드러났거든요. 네. 네. 지금 양희승 선수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은재 선수, 그리고 이상훈 선배님. 네. 지금 레벨은 어느 정도 순위라고 보십니까? 지금 세 분 중에? 좀 부르신 대로 온 것 같은데. 양희승 선수가 1위? 아니, 이은재 선수. 이은재 선수. 부르지 않았어요. 이은재 선수가 1위. 그리고 네.
그다음에 부담스러운 순서. 그다음에 양희승. 양희승 선수. 네. 네. 그다음에 이상훈 선배님. 이상훈 선배님. 근데 또 10언더를 치신 분이라. 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코트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아, 깜짝 놀랄 거예요. 해외를 가거든요. 해외는 또 거리가 약하신데 또 런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 또 해외 골프 투어 우리 또 4강전을 준비하거든요. 네, 네. 우리 또 기업인들 또 해외 골프 준비하는 기업인들이 있는데 또 총무는 우리 스마트 스코어에서 무료 지원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 해외 골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4강에 누가 올라갈지 여기 승부처거든요. 멋지자 준비하겠습니다. 오, 맞는 소리가 났는데? 저 해저드인가요? 네, 해저드입니다. 아. 이쪽은. 아. 아, 좋은 드라이버가 컨트롤하면서 아, 너무 아, 말리고 컨트롤, 너무 컨트롤해서 말렸네.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네. 해저드니까 뭐. 바람이 좀 있었어. 오, 잘 쳤다. 아, 부드럽다. 네. 잘 쳤다. 와. 그래, 저렇게 그냥 가운데를 봤어야 우와. 되는데. 페어웨이 끝까지. 아. 있을 리가 없겠다. 잘 갔어요. 굿샷. 평정심을 잘 찾고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 최대한 네, 앞까지 온 이영택 선수. 아, 노리나요? 여기는 투혼이 되거든요. 아, 이거 이거 거리가 참. 자, 샷익을 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2천만 원. 잘 갔다. 아, 나이스. 잘 갔다. 충분히 아, 샷이글도 가능한 네 부드러운 샷 잘 쳤습니다. 충분히 쓰리온 할 수 있는 거리. 아, 쫄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치지 못하네 오비를. 아, 잘 갔음. 아이고. 어, 나쁘지 않아요. 런. 쭉쭉쭉쭉. 아, 약간 뒷땅. 약간 두껍게 들어갔어. 네, 뒷바람을 너무 의식했다. 좀 부드럽게 치려다가. 크면 사고예요, 여기. 맞아요. 크면 사고 날까봐. 네. 자, 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샷익을! 오, 야. 와. 아. 퍼. 아, 좋다. 됐다. 아우이스. 어. 거기서 돌지 않고 S라이였습니다. 어, 기가 막혔는데 조금 길게 지나갔습니다. 버디 펏. 아, 아, 이거 뒤집혀 맞았어. 홀아웃 먼저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파. 아이고. 아이고, 버디할 거를.
어, 왜 오른쪽이 없지? 어? 거의 집을 뻔했어. 버릇이 돼서. 자, 아쉽게 더블이 나왔습니다. 버릇 때문에. 아, 저게 왜 안 들어가냐? 네. 집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집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오, 오, 안 돼! 저게 오비예요? 예. 야. 네. 야, 왼쪽 보고 쳤는데도 이렇게 가네. 아, 아쉽습니다. 아, 벙커만 피하자. 너무 하는 거 같겠지 뭐. 없는가? 근데 저쪽에서 노란 저게 노란 거에서 얼마 남아요? 지금 한 140. 아, 그럼 저쪽에 낫겠다. 네. 네, 그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기서 올 공간이 좀 있어서. 아, 네. 아, 네, 저쪽이요. 네. 그러니까 확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사람아 있어라. 아이고. 아, 여기 있다. 아, 딱 넘어갔어. 아, 아, 아 아쉽게 오케이. OBT. 네. 네. 어, 잘 쳤다. 어. 샤! 하이입니다. 자. 이것도 왔다. 아. 야! 진짜. 아, 큰일 났네? 저런 실수 안 너무 하는데. 아까운데, 이거? 네.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앞에 턱이 엄청 높아. 저게 52도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 네. 근데 저게 밑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를 때려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 진짜. 턱봉. 오, 다행이다. 아, 굿샷. 다행이다. 큰일 난 줄 알았어. 컸을 것 같아요, 예. 뒤로 넘어가면 안 좋은데 지금 뭐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팔을 와 이게 이쪽이 좀 쉬운데 조금만 집중하면 와 미치겠다. 골프가 이쪽이 쉬워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와 이게 걸리냐? 야 이거 버디가 나오질 않고 이거 계속 늘어나네. 자, 어프로치를 준비하는 김민규 선수. 아, 요거 깠어요. 아, 내리막이 심했는데 짧게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너무 약한데. 음악. 야, 이거를. 자, 두 분 다 여기가 굉장히 방심하면 스코어가 무너지는 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밸런스통 오셔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킹은? 스마트 스코어. 야, 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쉽게. 야, 진짜. 트리플로. 와. 얼마 만에 그려보는, 네, 삼자를. 아, 멘탈 부여 잡아야겠다. 네. 더블. 아. 자, 우리 형님들이 갈매기 한 마리씩, 네, 그리고 아. 말았습니다. 아. 자, 멘탈 잡고 다시 깔 수 있습니다. 네? 야. 아쉽지만, 네, 트리플, 트리플 하셨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못 쳐도 재밌을 수 있어요? 못 쳐서 재밌을 수도 있나? 같이 와서 만나 재미는 있었어요, 형님. 있었어요? 우리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니, 오비 났네, 기회다 했는데 와. 탑핑 탑핑, 그러니까. 네, 트리플 다 경험해 보신 거라 원래 탑핑으로 치니까 그러긴 한데. 네. 우리 또 지금 안 좋은 기운을 싹 다 지우는, 네, 네. 아이언 닦기 아닥, 나만의 아. 아이언 닦기 아닥을, 네, 미워하시는 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닥이라고, 네,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네,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네, 홈에 아~ 잔디 끼잖아요. 네. 이렇게 오~ 잔디를 편안하게, 네, 닦아주고, 그리고 그루브도 이렇게 깨끗이, 네, 본인만의 닦기 전용 아닥을 쓰시면 됩니다. 미워하시면 물을 안 뿌려도 되는 거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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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홀인원 하면 그것도 주고 2천만 원이네. 네, 2천만 원도 드리고 아닥도 드리고. 네. 이렇게 한번. 네. 오, 오. 소리 좋죠? 소리 좋은데요? 네. 자, 멋진 샷. 네, 네. 이 아픔은 지웠어요, 제가. 네, 네, 네. 네, 미워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딨어? 아, 안 보인다. 오른쪽. 눈뽕. 뭐 뭔가. 아, 저 해전도 쪽인가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짧았어요? 오른쪽 해전도 쪽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뭐 저기 해전도 모래 맞은 것 같아. 아, 괜찮다. 방향 좋아. 오, 나이스 온! 아, 운인지 아니면 나이스 온. 엣지인지 운인지. 아, 아이고, 많이 짧았네. 내 거 나갔어. 여기 있다. 에? 그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아. 타이틀. 아, 아 맞네. 아, 어렵다. 아, 이 정도면 뭐. 네. 여기 여기. 나이스! 땅! 아! 아깝습니다. 아, 왜 안 나갈까 봐 겁나가지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쇼게임 연습을 많이 했던 김민규 선수. 돌리기 샷. 항상 에이프론 근처에 러프에 맞으면 다섯 발 정도가 짧더라고. 맞고 들어가서 다섯 발 정도 미스가 났습니다. 나이스 컨택! 들어간다! 아, 나이스 보기. 아, 보기를 잘 먹었다. 잘 막으셨네. 그죠? 네. 뭐. 너무 한타 잡을 수 있는 기회. 파펏. 이제는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 집으면 안 돼요.
아쉽지만 보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네, 안전해요. 거기까지 안전해요. 왜 이렇게 돌아? 슬라이스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굿샷! 굿샷! 아, 오랜만에 페이드를 아, 구산. 네. 자, 이영택 선수의 세컨샷. 괜찮다. 굿샷. 샷. 아유. 야. 감사합니다. 굿샷. 아, 굿샷. 야, 좀 많이 하자 이거. 와, 와, 이게 얼마 만에 트리플을 한 거야. 야, 아, 더 쳐도 됐겠구나. 이게 너무 오르막을 감안 안 하고 너무 짧게 쳤네. 오, 핀발. 샷. 자, 왼쪽이 좀 높습니다. 아, 조금 런만 발생했다면 네, 핀 옆에 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라인을 네.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도 감독님이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아,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붙은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근처에 있으면 네. 뭐 하나 떨어질 때 되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또 세우샷. 네. 야, 이거 아, 이거 안 좋다. 아! 거. 야. 거 봐. 아, 긴 걸 쳤어요. 아, 러프에서 제가 밑으로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 아. 아. 벙커 들어갔네, 지금? 성태기 형이 진짜 이런 샷을 하는 형이 아닌데. 아, 지금 이게 클럽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 지금. 야 뭐야 여기에 걸렸어? 뭐예요? 여기에 걸렸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나오겠는데? 야 이거 뭐야? 야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야. 걸려? 해보셨어요 이런 거? 안 해봤었나요? 아. 야 감각으로. 이거 뭐야? 와 어렵다. 참나 어이가 없네. 어 잘 쳤다. 오 가능성은 네 인정하지만 거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이쪽으로는 못 쳤어. 안 나갈까 봐. 자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2부에서 과연 스마트 스코어 승자 누구일지. 맞춰주시는 분 다섯 분에게 우리 무브와 함께 프라이빗 서비스 스마트 스코어가 우리 골프장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30만 원 이용권 다섯 장을 드리니까요. 지금 댓글 고정란 가셔서 누가 이길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 편안하게 스마트 스코어가 골프장까지 모시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버디 펏. 내리막 버디 아, 좋다. 펏. 좋다.
아, 진짜 안 떨어져 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파.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너무 센데? 지난번 예선전 때는 10m 이상 거리 되는 게 두세 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그런 행운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봤어. 팅을 편하게 잘하시던 이영국 선수께서 아쉽게 더블을 하면서 야, 자, 한타차 승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댓글 고정란 가셔가지고 자 승자를 맞추시면 우리 무부와 함께 프라이빗 서비스 골프장까지 편안하게 네 분 다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니까요. 댓글 고정란 가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섯 분께 추첨해서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스코어의 골친들이 네. 스코어를 다 보고 있거든요. 네. 혼내줬던 네.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 사과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후반전에는 진짜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예, 정말 좀 8개보다는 더 잘 칠 수 있는 예, 예. 그런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고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임규 프로그램, 홍민규 씨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칠 생각으로 왔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제가 그 압박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이 뭐 선택 씨하고 쳐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후반은 기대해 보도록 네. 하면서 네. 자 댓글 고정해 가셔서 누가 이길지 또 여러분 맞춰주시면 저희가 프라이빗 무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2분도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네. 파이팅! 이분들도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알 수가 없다 오늘. 진짜 모르겠다. 야.